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와, 벌써 이렇게 자켓의 계절이 왔어요. 네, 본격 시작할 오늘 주제는요, 바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건 정말이다, 진짜다, 이세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국도 북한도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북한에 생일 파티를 하면 그냥 저희는 케이크 사다 놓고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 아니면 축하합니다 생일을 기쁨 넘치는 생일을 이런 북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거 다 하고 케이크를 얼굴에 아니 얼굴을 케이크에 박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저 아까운데다 왜 저걸 박아? 아니 사람 먹기도 모자라 케이크에다가 얼굴을 박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또 생일날에 그컵 이런 데다가 케이크랑 막 음식이랑 뭐 삼겹살 집 가면 삼겹살 이런 거다 넣어서 쭉 마시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 북한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제사 지낼 때그 조상님들한테 이제 한 가지씩 맛보라고 이렇게 그 음식을 넣잖아요. 국그릇에다가. 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원샷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저걸 왜 해야 돼?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냥 음료수나 아니면 그냥 맥주 같은 거 짜놓으면 되는데 이런 걸다 넣어서. 근데 그걸 또다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물론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없는 데도 간혹 있긴 한데 아직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화가 조금 이해 안 됐어요. 조금 보기 불편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한국 정말 핫한 곳 있잖아요. 딴딴딴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클럽이에요, 바로. 네. 클럽. 북한에는 클럽이 없잖아요. 북한은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이 있는데 그게 클럽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노래방에 그냥 북한 노래밖에 없으니까 맨날 안내원이 옆에 서서 노래 틀어주고 그냥 한복 곱게 차려입고 아니면 정장 곱게 차려입고 서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니잖아요. 한국 클럽 가면 한복, 정장? 와, 출입 불가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저 작년에 처음 갔어요, 클럽을. 그날도 이제 제가 생일이라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갔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클럽이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국정원, 하나원 이런 데서 언니들이 말해줬거든요. 한국 가면 너 저런 데꼭 가봐라. 정말 여기는 신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나 성인 되면 무조건 갈 거야 이런데 뭐 20살 땡 하니까 그게 또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충격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처음엔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노래가 너무 이렇게 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삐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게 있는 거예요. 다 막아줘서. 심지어 그래도 테이블이 있어서 조금 거기서 놀다가 밑에 내려왔는데 남자들이 막 이렇게 클럽 갈때옷좀 벗고 가잖아요. 옷을 좀 이렇게 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브숄더 많이 입고 가잖아요. 저도 오브숄더 입고 갔는데 막 어떤 남자가 뒤에 와서 막 아, 저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깨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깨 이게 다 벗겨져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같이 가서 합석 안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클럽에서 절대로 남자 따라가지 말라고. 저희가 여자들이 한몇명 있으니까 몇번 왔어요. 막 어깨 이렇게 하고 막그 옆에 몸으로 막 이렇게 부비는 거예요. 아,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아무리 그래도 터치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내가 친구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진짜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싫었어. 그냥 좀 즐겁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세 번째는요. 제가 강남 쪽을, 강남이나 홍대, 명동 이쪽을 자주 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TV BJ 할때 강남역에 저녁에 간 적이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윗도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헬스장인 줄 알았어요. 순간 제가 잘못 온줄 알았어요. 진짜. 나시도 아니고요, 여러분. 청바지에다가 그냥 윗도리 벗었어요. 윗도리를 안 하고, 그 아는 언니랑 야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비치는 거예요. 화면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실물로 못 보고 화면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니까, 뭐야,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창피한 게 없어요. 방송하시나 봐요. 아, 네 이러니까 클럽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니까 자긴 클럽 간대 같이 가실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몇번 봤었어요. 눈이 그럼 물론 몸이 좋은 건 이해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조금 이제 보는 사람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나시 정도는 입고 다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 이제 북한은 워낙 이제 닫힌 사회고 물론 한국에 와서 많이 오픈이 됐지만 윗도리까지 까고 다니는 거는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봐봐 근육이 다 보이고. 여튼 제가 한국에 와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 가지 에피소드였어요. 정말 제가 겪은 걸로 이야기했는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좀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